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또 민요 특강 작가서부터 작가, 민요, 반주장구, 가요장구까지 이렇게 오늘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시간은 이제 추린가를 이제 뭐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배우는 건 힘들고 오늘 또 조금 나가고 다음에 또 좀 가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경기민요를 하는데 경기민요 작가 이렇게 분리가 돼 있잖아요. 경기민요는 이제 우리 경기 충청도 일부 지역에서 불려지는 노래를 이제 경기민요라 그러잖아요. 민요 중에는 경기민요, 남도민요, 동부민요, 서도민요, 제주민요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 경기민요는 서울 경기 충청도 일부 지역이 이제 들어가 불려지는 노래를 경기민요라고 해요. 그 경기민요를 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 경기민요의 12작가라고 했는데 12작가 중에 추린가라는 노래를 할게요. 작가는 이제 왜 작가라고 하나 그거 혹시 아시나요? 작가는 우리 작가는 그거를 작가라 그랬는데요. 여러 종류의 음악을 한 곳에 이렇게 이제 모아가지고 개작을 해서 이제 만드는 그 노래를 여러 가지 막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작가라고 하고 또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해요? 자창이라고도 하잖아요. 앉아서 부르기 때문에 자창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 또 작가는 어떻게 돼 있어요? 다른 거는 막 유절 형식으로 돼 있는데 작가는 통절 형식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요 작가 민요를 그래도 배우면 작가 한두 곡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어디 가도 나 민요 뭐 몇 년 했어 이런 소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민요를 뭐 한 10년을 나 10년 했어 근데 그럼 작가도 하겠네 근데 작가가 뭐야 이러면은 아유 뭐 10년 했다면서 작가도 몰라 이제 이렇게 되겠지. 작가 한두 곡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추린가를 하는데 추린가는 이도령하고 춘향이가 오리정에서 이렇게 이별을 하는 그런 장면을 그린 그런 사랑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오리정 여기 풋고추 절이김치 문어 전복 곁들여 황소주 꿀타이 향단이 들려 오리정으로 나간다는데 오리정은 남원의 이제 그 이도령하고 성춘향이가 이제 이별 장면을 이렇게 그리던 그 정자가 있는데 그 정자 이름이 오리정이에요. 그리고 여기 황소주는 누런 빛깔의 소주를 이제 황소주라 해서 누런 제가 거기 한 오리장으로 나간다까지만 한번 먼저 불러볼게요. 박자는 도드리 장단 육박으로 돼 있어요. 풋고추 절이김치 문어
이렇게. 자, 한 장단씩 끊어서 할게요. 요거는 이제 무릎 장단으로 하면 하나, 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박이에요. 요거를 먼저 해볼게요. 자, 자, 시작. 하나, 아,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번 더, 시작. 하나, 아,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근데 이게 이제 노래하면서 이게 또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자꾸만 몇 번 연습하면 돼요. 자, 제가 장구를 안 치고 이걸로 할게요. 고추 절이 김치 시작. 고추 절인 김치. 그렇죠. 고추 절인 김치. 풋고추 하고 숨을 얼른 도둑숨을 쉬어야지. 드라마 쉬어. 이게 도둑숨을 쉬라니까 이렇게 하면 박자를 놓쳐요. 그렇기 때문에 풋고추 드라마셔 저리 하면서 내뱉는 거죠. 저리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박자가 놓치기 때문에 풋고추 하고 드라마셔서 저리 하면서 내뱉는 거. 자, 다시 시작. 풋고추 절이 김치. 예, 여기서 숨 쉬고 문어천보 곁들여. 곁들여에서 들으다가 가야 돼. 들여 이렇게. 그러니까 쓸 때는 우리가 쓸 때는 곁들여 이렇게 쓰지만 소리 할 때는 곁들여. 리을 받침이 려로다가 가서 이렇게 해야지 돼요. 항상 노래할 때는 받침이 저쪽에 가서 붙는 거죠. 곁들여 이게 아니라 곁들여 이렇게 되죠. 자, 문어 시작. 문어 전부 곁들여. 그렇죠. 황소주 꿀타 꿀. 리을 받침이 이렇게 올로 가야 돼. 꿀타 이렇게 되는 거죠. 황소주 이렇게 시작. 황소주 꿀타 꾸꾸 해가지고 꿀타 이게 아니라 꿀타 이렇게 되는 거죠. 황. 그러니까 곡의 식임새가 다른 게 아니라 밑에 받침은 저 뒤에 가서 붙는 거야. 황소주도 황소 이게 아니라 화로다가 하죠. 황, 황, 앙으로 가서 밑에 이음 받침이 붙어. 황소주 꿀타 이렇게. 황소주 한 번 더 시작. 황소 앙이 돼야지. 향단이 들.
이렇게 올려지잖아요. 근데 드 이렇게 하면은 힘들으니까 드 이거를 이 소리를 저기 멀리 있는 사람한테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안 힘들어요. 들려 이렇게 저기 멀리 있는 사람한테 내 소리를 전달한다고 생각했는데 드 이게 아니라 향다 여섯 박자 만들기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식임새를 중간에 넣어서 박자를 그 박자를 채워주는 거죠. 나하카안다아 이렇게 시작. 나 했는데 마지막 나간다는 나가한다 이렇게 자 나간다 마지막 시작 나가 그러면 다시 한번 거기 이제 두 장단씩 나가볼게요. 풋고추 절이김치 문어전보 곁들여 두 장단 시작 향타
연결해서 해볼게요. 시작!